다시 나는 백향 목풍에 거하거늘 여호와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그 양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애굽에 나온 지 480년이 되도록 예루살렘 성전 지금 못 지어서 정말 한이 됐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짓기를 원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윗을 하여 예루살렘 성을 지켜. 내가 주님을 서는 날까지 예수님 날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 위해 살겠다. 저건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님 같은 마음 같은 일하게 되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고 여러분 싫어하는 일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면은 뭘 하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되고 복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